바다는 육지가 그리워 출렁이고 나는 바다가 그리워 뒤척인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 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 오늘은 국제팬 한국본부 35대 손혜일 이사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자 윤구마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봄이 왔어요, 그쵸? 아유, 봄이 너무 환상입니다. 우리 집 앞에 산수에도 있고 목련도 피고 옆에 세 개가 지금 동시에 피서 여기도 봄이 와 있습니다. 그렇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님으로서 4년의 임기를 명예롭게 마치고 퇴임하시잖아요. 예.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우리 회원님들의 그 열렬한 지지로 네. 그 당선이 돼서 어느 세월이 좀 4년이 다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회원들하고 발맞춰서 하다 보니까 4년이 언제 지났는지 참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4년이 생각하면 길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어요. 네, 일을 많이 하시면 또 짧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팬!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네, 네, 간략하게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은 1921년에 영국 런던에서 창립이 돼서 그 딱 올해로 만 100년이 된 단체입니다. 이제 국제문인단체이면서 인권단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팬 할 때 포이트, 에세이스, 노벨리스트 해서 팬이고 한 가지 특징은 팬에서 노벨 문학상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인 제가 합니다. 그러면 문인이면서 인권까지 그렇죠. 이렇게 인권단체입니다. 100년이면 영국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년에 무슨 잔치도 준비하고 있겠네요.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서도 네. 네. 저희 팬도 마찬가지고 영국 런던에서 100주년 기념을 아주 성대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아직 안 풀려서 금년 내년 2년간에 걸쳐서 저 스웨덴 스톡홀름 그 인근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 팬은 1954년도에 이제 창립이 돼서 1954년도에 66년대 66년째 이야 역사가 깊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이렇게 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업적들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그래요. 좀, 네, 중요한 업적부터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예, 뭐 4년 한 거를 다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간단히 몇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네. 우선 단체 운영이 근간이 되는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정관 개정. 15년 만에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제팬의 그 이름을 명칭 개명을 한 겁니다. 정관을 개정하고 이름도 개명하고 클럽 하던 거를 싹 빼버리고 국제팬 한국본부 인터내셔널 팬 코리안 센터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큰 일을 하셨네요, 그야말로. 예, 그 이름을 뭐 명패를 바꾸는 거니까 나름대로 그쵸. 의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번역원 얘기하셨잖아요. 번역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65년 만에 팬 번역원을 창립을 해서 지금 번역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고 제 것도 영시 선집을 했고 그거는 노벨 문학상을 추천하는데 5개국어 이상 번역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에 의해서 제가 번역원을 맡고 지금 2년 됐는데 기념 세미나도 하고 지금 번역원에서 지금 계속 시리즈 책을 내고 있습니다. 번역원의 그 탄생의 의미는 매우 그러면 노벨 문학상이랑 좀 깊은데요? 아, 그렇죠. 오, 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번역원의 그 네.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실천 사항들이 그러면은 결국은 노벨 문학상으로 가는 길을 만드신 건가요? 첫 발을 떼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번역원 자체가 뭐 노벨 문학상 꼭 상을 받기 위한 건 아니고 한국 문학을 좀 더 세계로 알리고 알리고
세계로 한국 문학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 번역이 돼서 많이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뿐만이 아니고 뭐 콩쿠르상 또 맨부커상 뭐 큰 상이 많이 있는데 노벨 문학상 말고도 상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이제 또 알리기도 하지만 또 그렇죠. 목표로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관을 개장했고 네. 또 단체 명을 바꾸셨고 네. 그 다음에 또 번역원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큰 거를 말씀드리면은 뭐 세계 한글 작가 대회를 3, 4, 5, 세계 한글 작가 대회 네 한글을 알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 우리 이제 알다시피 우리 이제 한글은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명한 문자라서 지금 세계 문자대회에서 계속 1등을 하는데 그걸로 쓰여진 한국 문학 그거를 또 세계로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겸사겸사해서 세계 한글 작가 대회를 저 6번째 했는데 그 중에 3, 4, 5, 6회 대회를 제가 개최를 했어요. 국제 대회. 50%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전체 네, 그렇죠. 6회 중에 3번. 네. 그러면 이게 국제 대회인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글을 알리는 큰 일인데요. 네. 오, 너무 좋습니다. 국제 대회인데 세계 노벨 문학상 작가도 초청을 하고 세계 팬 간부들도 초청을 하고 3박 4일 되게 경주에서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원을 20억 원, 그러니까 5억 원씩 20억 원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문인단체 행소라는 제일 크고, 이게 연속에서 몇 번 정부 지원을 이렇게 많은 대회도 없었습니다. 이야,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회원 아니고도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아, 참석할 수 있어요. 네, 기회가 된다면 참가비를 저 있는데 우리 스토리 방송에서 오신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전 국민에게 알릴 권리에 의해서 그렇죠. 또 그런 세계대회 한글대회가 있으면 맨발 벗고 달려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어떤 업적이 있을까요? 예, 국제단체니까 네. 국내 다른 문학단체와 같이 뭐 그런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저 번역원 만들고 한글대회하고 네. 그래서 또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와서 국내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세계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기도 초청도 하지만 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세계 팬 총회, 월드 팬 콩그레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저 나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네. 저는 저 제 임기 중에 네 번을 참석했고 우와. 토탈 여섯 번 참석했습니다. 예, 거기는 저 전 세계 각국 154개 단체 대표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그 행사를 하고 이제 팬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금년에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안 풀리면 내년까지 연장을 해서 2년간 그 한꺼번에 며칠 몰아서 하지 않고 쭉 나눠서 한국에서도 그 이벤트로 하고 세계 팬에서도 하고 각국이 다 밀려있는 행사를 네, 부분 부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우리 또 한국 본부 수장으로서 예. 또 많이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네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네요. 숨차게. 그러니까 4년이 너무 짧게 지나갔다. 이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예. 손혜일, 그는 누구인가 제가 프로필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1948년도에 태어나셨고, 서울대를 졸업하셨고, 예. 홍익대학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1978년도 시문학으로 등단하면서 네. 문단 시작했고 재미있는 시집 제목 떴다방 까치집 네. 그리고 평론집으로는 심리학으로 푸는 한국 현대시 네. 이 평론집을 보니까 문학치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대학원 교재로도 쓰고 초보자들이 이제 시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78년도에 등단하시고 현재까지 이제 문단 활동 몇 년 차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 44년 차입니다. 44년 차.
그러면서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대학문학상이라고, 이건 서울대학에서 주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큰 상은 아닌데, 동문대학. 서울대에서 주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제가 전공도 이제 국문학을 안 하고 처음에는 문학을 안 했는데, 네. 이제 그 상을 받고 고무대에서 석박사도 문학으로 완전히 바뀌고, 제 인생이 바뀐 상입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작은 상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동문으로서는 큰 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니까 시문학상을 또 받으셨고 서울문학상, 그다음 매천 황현문학상, 또 한국문학비평가협회에서 평론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평론집으로 그러게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프로필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또 정강 개정했고 또 단체 명 개명을 했고 번역원 또 창립하셨고 세계 한글 대회 하셨고 세계 팬 총회 다니셨고 또 더 업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업적이라기보다는 저 팬에서 당연히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국제적으로 팬이 국제 단체니까 있고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또 저 팬이 나름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 문학예술 저작권협회 10개 단체로 이제 저때 처음 가입을 했고 그래서 회원들의 작품이 표절이 되거나 또는 저 아무 대가 없이 사용이 되는 거 그걸 저작권협회 가입해서 그걸 권익을 옹호해서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강 문제가 큰 이슈가 돼 있는데 우리 회원이 이제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하고 분당 차병원 4개 지점까지 해서 MOU를 체결해서 치료를 받거나 건강 진단을 하거나 혜택을 받는 건강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제 번역원 창립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 국민들이 왜 우리는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는 거야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한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우리 국민들은 이제 무조건 받으면 좋은데 그 제가 본인 단체장으로 한 40몇 년 문단 활동 보면은 우선 번역이 되질 않아서 우리 문학 작품이 소개가 되질 않았어요. 한글 작품 우리끼리 읽어봐야 그렇고. 그래서 제가 번역원을 만들고 세계 한글 하는 이유가 우리 문학을 세계로 알리는 게 먼저다. 세계화 하는데 그 알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번역 작품을 많이 해서 알리는 거 중요하고 번역하고 그리고 번역된 작품을 또 세계 그 출판업계 유통시장이 내놓아야 되죠. 누구 개인이 번역했는데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통시장에 그걸 내놔야 되고 외국 출판사하고 또 제휴를 해서 번역을 해야 되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있고 정부에서 노벨상을 받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조금 정부에서, 지원이 더 필요하죠. 정부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왜 못 받아? 라고 아쉬워하고 속상해했는데 그게 아닌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반을 이사장님이 이제 해 놓으셨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 임기 때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매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국어 이상 번역된 작가를 찾아서 우리가 추천서를 잘 써가지고 다 했는데 후렴하게 뭐 우리 차례가 되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계속 계속 되겠죠? 아까 저작권 문제, 표절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요즘 이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문학 분야에서는 또 어떤가요? 저작권 표절 문제는 이제 뭐 문학뿐만 아니고 전방위로 다 돼 있고 정치권에서도 뭐 청문회하고 할 때도 늘 나왔던 주제입니다. 오늘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근절을 하고. 저작권은 자기 영혼을 투여해서 하는 작품이야. 우리가 어디 돈 만 원을 어디서 훔치면 절도죄인데, 그 참 머리를 훔치고 작품 훔친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팬에서도,
저작권에 관련해서 이제 표절위원회 그것도 지금 만들 예정이고,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그걸 테마로 해서 5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근절을 하고 정당하게 이제 저작권을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작가들도 이제는 권리를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또 찾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회원의 복지 이상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도 해결되어 가고 있고 네. 회원 복지 차원으로 본다면 네. 이사장님 이렇게 4년 임기 동안 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하고 저 혼자만 한 건 아니고 회원들하고 그렇죠. 회원들이 전부 일치돼서 그럼요. 성경 말씀을 빌리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보탬, 작은 예, 협조 이런 것이 모여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일을 이루게 됐고. 회원들이 사실은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네, 4천 명의 회원들이 이뤄낸 네. 번역원 창립인 것이고 예, 세계 한글 국제 대회인 것이고 다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마인드 참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문단 그 이력이 조금 더 궁금해져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전에 한국 현대 시인 협회 이사장님 하셨어요. 네, 거기도 71년 창립한 단체. 네, 한국 문협 이사, 네. 또 시문학 회장, 네. 서초 문협 회장님도 하셨고. 이제 전직입니다. 전직이죠. 그러니까 하셨고 했으니까 전직이고 농협대학의 교수도 하셨고 농민신문 편집국장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한글 작가대회를 총괄 대회장으로 그렇죠. 세 번, 네 번? 제가 한 건 네 번. 네 번. 20억을 받아가지고 제가 투명하게 국고 받아 다 집행해서. 그리고 다 지금은 한국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님 35대. 이제 퇴임. 네, 35대 이제 곧 퇴임하시고. 3월 말까지. 네. 한국문협자문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하셨으니까 평의원. 예. 이사장, 전임 이사장들이 모인 단체가 이제 평의원. 그 다음에 서초문협 고문으로 예. 서울대 총동창회 이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사장님의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생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짝 궁금해져 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걸 뭐 거창하게 뭐 좌우명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데 네. 제가 쭉 신조로 삼고 있는 게 이제 진인사 대첩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제가 지금 48년생이니까 70이 넘었는데 쭉 돌아보면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이제 혼자는 열심히 사는데 혼자만 뭐 그러는 건 아니고 나무가 아무리 커도 네. 큰 막 느티나무 막 500년 된 나무도 있는데 혼자서는 숲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살고 문단 형성하고 이런 거는 숲을 이뤄서 더불어 살고 더불어 잘 되자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단체장도 여러 군데 맡고 사람하고 부대껴서 이렇게 사는 거를 그렇죠. 또 좋아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게 적성이 좀 맞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나무는 혼자서 숲이 될 수 없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이렇게 각 단체에 이렇게 수장을 잘 예. 어떻게 보면 이행이라고 해야 되나 예. 열심히 하셨다고 하나 업적을 남기셨다고 하나 예, 그렇죠.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좌우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장이 될 수 있었고 수장이어서 그런 좌우명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숲을 이루기 위해서 예. 이사장님의 그런 것들이 쫙 그려집니다. 예, 네. 고생하셨어요. 지금 제가 잠깐 들었는데도 4년이 정말 바삐 이렇게 활동하셨을 것 같고 네. 숨차도록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싶고 너무 훌륭한 수장이었다라는 한마디 평으로 하자면 아이고, 너무 그렇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숲을 만들기 위한
항구로 멋진 나무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또 이사장님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또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또 계획도. 예, 제 개인적으로는 금년에 퇴임하고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미뤄놨던 제 작품집을 네 권을 낼 계획입니다. 네 권. 시집 한 권, 평론집 두 권, 또 수필집 한 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마쳤지만 제가 40여 년 또 문학청년 때부터 해서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문학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문학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바깥에서 우리 회원들 뿐만이 아니고 전 우리 문인들,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 노력을 열심히 해서 봉사할 기회를 제가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그동안 4년 동안 밀린 창작 활동을 네 권 부럽습니다. 꼭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하신다는 말씀에 저도 글도 열심히 쓰고 네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저도 자극을 받고 목표가 생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저 스토리 방송에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 대담 유익하게 잘 들으셨다면 스토리 방송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와중에 모두 힘들지만 곧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팬 한국본부 35대 손혜일 이사장님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무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다. 봉우리 혼자서는 산맥이 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 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해 국제팬 한국본부 35대 손혜일 이사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